세트 3점이네요. 6세트에 김나영 선수가 이기시면 조기퇴근. 그리고 김예은 선수가 이기시면 이제 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번 선수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혹시 또다시 양도하시나요? 네. 와. 받으시나요? 높게 받아야죠. 감사합니다. 속전속결로 진행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엔 장애물이 몇 개인가요? 세 개입니다. 두 분은 원하시는 데 넣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뱅크샷 시도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전혀 문제를 받지 않아요. 뱅크샷 시도합니다. 정확한 힘 배합이 있다면, 아, 아까랑 똑같아요. 어떻게? 아쉽습니다. 어떻게 아까랑 똑같지? 다르게 쳤거든요? 네. 아쉽습니다. 머리 염색 잘 되셨다. 네. 뿌리 염색을 하셔야 돼. 뒤로 돌려치기 실수가 없어요. 잠시만요. 언니 이제 찬수가 그림실 거예요. 아, 그럴 리가 있겠냐는 그런 표정입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안 치면 섭섭하죠. 아, 진짜 떴어요. 아, 키스가 났습니다. 아쉬워요. 뒤로 돌려치기. 장애물 쓰러뜨려서 없어뜨렸어요. 와, 저 기술인데? 아. 뒤돌려치기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아, 현재 스코어 2대 0이고요. 뒤돌려치기 찬스. 자, 장애물 피해서 키스를 피해서, 아, 아쉽습니다. 걸어치기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걸어치기 짧게겠죠? 돌았어요. 돌았는데 노란 공이, 아, 김재현 선수 계속 공이 깻잎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너무 아쉽겠어요. 자, 뒤로 돌려치기 살짝 키스 났지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잠시만요. 장애물이 어떻게 어떻게. 아, 이것도 뭔가요? 아,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김예은 선수. 아, 대박. 아니, 지금 장애물 때문에 아쉽게 득점이 안 되는데, 김예은 선수가. 네, 너무 좋아요. 아, 지금 노란 공 걸어치기로. 걸어치기로 시도했는데, 상대방 공만 빼줬어요. 아, 아쉽습니다. 이 BMC가 보셔도 아무래도 장애물이 3개가 있으니까 선수들이 많이 좀 갇혀있는 기분이 들죠? 네. 네. 키볼이 좋지 않습니다. 완벽해요. 자, 빵점 면회했어요. 뱅크샷 두 번이면 바로 풀세트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인가요? 아, 내려봤지만 키스가 났어요. 자, 제압 돌리기. 아, 아쉬워요. 이게 득점이 됐다면, 네, 정말 아주 섬세하게 저 장애물을 피해서 공만 맞추고 득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 역시 대단합니다. 사이좋게 제압 돌리기 한 번씩. 자, 오늘 김예은 선수의 제압 돌리기 들어갔습니다. 아, 자, 자신감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키스 나지 않길 바라면서. 자, 키스 안 났고요. 잘 돌아갔지만 뒤로 나갔습니다.
참 키스 빼랴, 두께 조절하랴, 장애물 없애랴.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예요. 네. 바쁩니다. 바빠 바빠. 아 키스 아쉬워요. 아 요거는 또. 가볍게 내려봤습니다만 득점이 아, 아쉬워요. 두께감 좋고요. 득점 그대로 성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2점 남겨놓고 있어요. 매치 포인트까지 2점. 뱅크샷 준비합니다. 큰일이에요. 아~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가연 선수, 우리 지금 더블 명예 전당. 퀴즈에서 올라가서 완전 어깨로 이제 올라가요. 저는 확실히 이 유튜브랑 아주 좋은 인연이. 오늘 경기 때 김가연 선수가 포즈 피곤해 하셨잖아요. 네. 포즈 좀 언니. 아, 진짜요? 언니. 피로도가 좀 들어왔었는데. 이유가 진짜 우리가 김가연 선수 때문에 쫙 빼놨었거든요. 김가연 선수 좀 피곤하셨는지 다음 주에도 확인해 주세요.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화이팅! 아주 카리스마 있는 암컷 재규범. 재규범. 우리 신한금융 투자의 리더 김가연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한번 봐드릴까요? 와, 진지하게 쳐야 되겠는데? 끌어서 제가 끌리기. 오, 아 좋아요 좋아요. 200점.